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김민, 이소희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필드에서 에임을 못 서는 경우 정말 많으시죠? 네, 맞아요.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에임을 잘못 서게 되면 공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에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공 뒤에서 내가 보낼 목표 지점에 딱 채를 대고 가상의 선을 그릴 거예요.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앞에 조그만 낙엽이 보이는데 이 낙엽으로 에이밍을 하면은 딱 제가 보고 싶은 그린 왼쪽 나무 항구로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.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이 타겟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헤드가 방금 본 타겟을 맞춘 후 어드레스를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에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 굿샷! 방금 김민 프로가 정확하게 에임한 곳으로 공을 보냈는데요. 아마추어 분들이 하는 큰 실수가 뭐냐면 에임을 하고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하고 다시 그 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애초에 찍어놨던 지점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항상 연습 스윙을 하고 나서 뒤에서 지점을 찍은 후 에임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.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에임 보는 방법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